농사왕 제맨. 네, 안녕하세요. 농사왕 제맨입니다.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제 농장에서 산사태 징조가 발견되고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고 빨리 대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위험 지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한번 무너진 적이 있던 곳인데 여기가 뭐 배수구가 넘친 것도 아닌데 그냥 무너졌거든요. 이게 메인관이 지금 보면 여기 물이 고여 있는데 여기가 지금 지반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땅으로 스며들면서 일단 제가 자갈을 깔아놔가지고 물이 여기 고인 게 아니라 지금 이 엄청난 물이 지금 여기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오늘 지금 대피할 건데 내일 갔다 오면 여기가 그냥 아예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길이 없어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 가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거는 그 재난청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던 그 징조 중 하나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경사면에서 물이 수도꼭지 튄 것만 뚝뚝 떨어지고 있죠. 이게 요 며칠 비가 아무리 많이 왔을 때도 이러지가 않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이 산 경사면에 물이 지금 포화 상태가 됐던 겁니다. 지금 보시면 산이 지금 이미 밀려나와서 무너질 위험이 있는데 저도 빨리 대피하도록 하겠습니다.